예, 안녕하세요. 예, 1회 고기 한 보면, 그래서 여러분 거죠. 그, 이제, 여러분, 이 문제집이 구성된 거 보면, 여러분 거죠. 얘는 내일, 다음 주에 와서 풀면 되고, 집에 와서 풀지 마라. 2회, 3회, 4회. 왜냐면, 요거는 학원에 왔을 때만 풀고, 집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복습하는 거다. 집에 가서는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민법 뭐 정리하거나 이거 가지고 지금 풀면 안 된다. 이거는 학원에 왔을 때는 어디에 와? 학원에 왔을 때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뭐 한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연습이 안 된다고.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구성을 보면 4회로 되어 있는데 1회는 여러분 그죠? 1회는 여러분 갑을 병이 없다. 무슨 병이 없다? 갑을병이 없으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에 해당하는 거지. 왜냐면 갑을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읽어갖고 국어만 되면 풀리는 거거든. 근데 갑을병은 여러분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갑을병이 없을 때는 쟁점이 뭔가 하는 거기에. 자, 그럼 41번은, 여러분 41번은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뭐 요즘 근래는 거의 안 나왔는데 그게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60% 나올 가능 안 나올 가능성이 70% 나올 가능성은 얼마? 30 그제 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된다. 근데 뭐 100% 안 나온다고 할 수 없고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41번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제목 붙이면 42번은, 자, 한, 제목 한번 붙여보자. 42번은 몇 조? 103조. 그지? 43번은 무슨 진이? 비진이. 자, 그럼 42번에서 관련 있는 거 103조에서 빠져 있는 것이 뭐 빠져 있노? 104조가 빠져 있지. 항상 읽으면서, 시험은 이렇게 책 순서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43번은 무슨 진이? 비진이. 그럼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 차고인데 뭐가 빠졌네? 통정이 빠졌네. 그지? 그 다음 뭐? 차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 효력? 의사 표시 효력.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는 없다.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면, 그지? 여러분, 그죠? 46번, 47번 가면 뭐가 있노? 대리. 그지? 48번, 뭐? 무효. 그럼 48번에는 무효 취소가 나오겠지. 무효 안 나오면 뭐? 취소. 그지? 근데 취소보다는 무효를 가지고 훨씬 더 잘 낸다. 그지? 그럼 무효를 가지고 낼 때는 뭐, 어느 거 가지고 주로 잘 내노?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그죠? 이래니까 여러분 보면서 아 여기서 뭐가 어떤 내용이 있다 그게 생각나야 된다. 제목을 보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막 문제 풀고 답 맞추는데 이 그대로 나오면 답 맞추면 되는데 이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 그럼 10월 26일 가서 이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답 맞추는 게 중요 안 하다고. 그러면 안에 뭐가 있냐면 무효 취소 내는데 주로 이제 그 무효에서는 무슨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무효 취소가 있고, 49번 가면, 49번, 50번은 뭐가 있노? 조건 개안, 그지? 그 다음에 51번은 제목 붙이면, 물권적 청구권, 그지?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기본적으로 낸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52번은, 52번 제목 붙여라.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뭐, 등기해야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53번은 제목 붙이면, 점유의 추정력. 그럼 54번은 소유권 이제 넘어가는 거지. 요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문제는 출제는 못해도, 아, 만약에 40개를 가지고 배열하면, 출제자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거든. 이제 학원 다녔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점유 한 개 내고, 그 다음에 54번은 이제 뭐 소유권으로 넘어왔지, 그지?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에는 54번은 제목 붙이면 상린관계. 상린관계 중에 한 개, 뭐,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55번은 무슨 쇼? 취득쇼, 그지? 56번은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지? 그 다음 57번은 무슨 권? 지상권이지, 그지?
무슨 건? 지상권, 그지? 어, 그런가? 그 다음 58번은 무슨 건? 지역권. 전부 다 책 순서다고. 시험 문제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체 다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줄여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하게 몇 개만 맞추면 되노? 20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20개는 여러분 했을 때 아 이게 답이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 다음 58번은 무슨 건? 지역권. 59번은 무슨 건? 전세권. 60번은 무슨 건? 유치권. 61번도 무슨 건? 유치권. 62번 무슨 건? 저당권. 63번도 무슨 건? 저당권. 그지? 64번은 근저당. 그지? 그래서 그럼 결국 만약에 이렇게 유치권 한 개, 저당권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유치권이 지금 몇 개? 두 개. 저당권이 몇 개? 세 개. 그러면 이제 배열해서 다른 게 조금 빠졌다 이런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담보 물건을 좀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65번으로 가면 65번도 무슨 권이고 저당권인데 65번은 뭐고 제목 붙이면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지? 아. 일괄경매 원래 주소는 어디냐면 이 저당권이 일괄경매 주소인데 근데 일괄경매는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법정지상권에서 잘 나온다. 무슨 지상권이 승립하지 않는가? 법정지상권이 승립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법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이 승립하지 않는가 하고 아니 일괄경매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완전히 반대지. 일괄경매는 설정 당시에 뭐만 있고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자 다시 일괄경매는 어디에 저당권?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어야? 건물이 없어야 된대. 근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뭐 해야 되고 동일. 그치? 그러면 다시 한 발짝 물려서서 자꾸 보는 연습해야지. 그치? 그럼 일괄경매는 설정 당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 건물이 없어야 된다. 어디에? 토지에? 나대지에? 무슨 건?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해야 일괄경매 시작될 수 있고. 그치? 근데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은 처음 시작 출발점이 완전히 뭐다? 반대다. 그치? 어, 그런 거 이제 자꾸만 기억돼야 되고. 그치? 그 다음 66번은 이제 계약의 효력. 그치? 66번에 뭐의 효력? 계약의 효력. 그러면 뭐 계약의 효력이라든가 계약의 승립이라든가 뭐 계약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거 계약 일반 이런 거지. 그럼 다시 요 계약 파트에서는 처음에 계약의 승립. 무슨 일? 계약의 승립,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승립 과정에서 나오는 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무슨 배상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실내이익. 그치? 그런 제목 자꾸만. 그 다음에 67번에 무슨 이행? 동시행. 68번에 제3자. 빠져있는 거 뭐 빠져있노? 위험부담. 그치? 근데 위험부담 하면은 특징. 어? 채무자주의인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나온다. 뭐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학원 와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인트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포인트 다시 무슨 부담 빨리 위험부담 특징 그렇지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그게 제일 특징이다. 그거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 그 다음은 뭐? 해제해지. 그지? 해제해지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배웠으면 해제해지 하면 뭐는 꼭 기억하면 세 개. 그 제일 중요하다.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도 저는 이 문제 만드는데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근데도 누가 만들든 몇 개?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해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그 3개 중에서 3개. 최고 이자 손해배상인데 약정은 뭐만 있다? 이자만 있고 최고 손해배상 없다. 합의해제는 아무것도 없다. 법정해제는 셋 다 있고 그 다음 셋 다 공통점 제3자 보호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거 자꾸만 그지? 학원에 오면 한 개라도 듣는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70번에 무슨 금? 계약금. 그지? 그래서 여러분 매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나왔다 뭐
계약금하고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낸다고. 그래서 70번에는 계약금이고 71번은 이제 매매 이론. 그치? 매매 이론인데 주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과실을 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저가 중요하다 하는 것도 다른 선생님도 중요하면 출제자도 그렇게 낸다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저가 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면 시험에서 거의 70% 이상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 열심히 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해도 좋다. 선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로 내는 게 그 70번 무슨금 계약금, 71번은 과실 무슨 실 과실, 72번은 담보 책임, 그지? 그렇게. 그다음 73번은 무슨 차? 임대차. 74번도 임대차인데 74번은 뭐 묵시의 갱신. 74번은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인데 어떤 법정갱신? 민법상 법정갱신 묻고 있다. 그럼 민법상 법정갱신하고 주택상가 법정갱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그런 게 이제 자꾸 해야 된다. 다시 무슨 상 법정갱신? 민법상 법정 그건 다 보자마자 딱 몇 번 나와야지. 2번 후후후. 선생님 또라이처럼 늘 후후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우스웠지만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틀려도 괜찮거든. 틀려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는 많이 틀려도 된다. 근데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74번은 딱 민법상 임대차다. 주택 상가 없으면 무조건 민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후후후가 와야지. 전전전 이거 나오면 안 된다고. 딱 보자마자 2번 딱 나와야지. 이런 걸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게 갑을병이 없는데 읽으면 끝난다고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75번은 무슨 택? 주택. 무슨 택? 주택. 76번도 무슨 택? 주택. 76번도 이제 쭉 읽어보면 주택인데 무슨 역? 대항력, 대항력권 이런 거 가지고 묻는 거지, 그치? 77번은 뭐, 집합건물. 78번은 뭐, 가담법. 제목 붙여라, 그러면 78번은 가담법은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 가담법을 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 남아 있잖아요. 가담법 적용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노? 세 가지. 등기등록 비전형. 다시 뭐? 비전형 소비대차면서 예약 당시에 물건 가액이 채권액보다 뭐야? 커야. 뭐가 커야? 뭐가? 물건이 가격이 커야. 단지 뭐 무슨 가격이? 물건 가격이 커야. 그렇지? 세 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78번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뭐잖아? 소비대차잖아. 그렇지? 무슨 대차? 소비대차인데 그럼 나머지 2, 3, 4, 5는 다시 뭐 나머지 2, 3, 4, 5는 그지? 고기 들고 먹고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금 대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다시 뭐면서 빨리 금전채권 이렇게 네 개. 그게 소비대차라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꼭 여기에 꽤 중요 안 하다. 여기는 그냥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지. 여기에 뭐 꼭 답, 뭐, 답이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버려라. 그거 이상하면 신경 쓰지 말고. 인터넷 보면 뭐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논쟁할 필요 없다. 이상하면 어떻게 해라? 버려라.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안 나온다. 나온 적 없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해가지고 한 30년 시험 쳐도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거. 괜히 여러분 그 뭐만 에너지만 소모하고 내 머리만 혼돈 온다고. 그럼 딱 여기서 아까 나오는 거 뭐 하면서 빨리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대여금 금전채권 이런 말 들어가면 무슨 대차? 소비대차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 비전형 담보 그렇게 하면 다 보인다고. 이게 바로
그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물건 가액이 채권액을 뭐해야 초과. 그럼 그 채권액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액보다 합쳐가진 금액보다 뭐가 무슨 가격이 커야 물건 가격이 커야 된다.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79번은 79번 80번 두 개 나왔잖아요. 뭐 명의신탁 실명법. 그럼 여기서는 고개 들고 자 기본적인 것 정리하자. 유형 세 가지에서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그럼 어디는 유효? 아니 여섯 자 특례에서 종중 배우자 종교 산하단체 다시 뭐 종중 배우자 종교 산하단체 나오면 종교단체 나오면은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뭐 유효 그지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 자꾸 점검하는 거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럼 1번 가는데 1번 얘기는 다음으로 1번은 다음으로 그지 뭐를 가져가냐면 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인데, 이거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그지? 그, 여러분 할 때. 요, 요건 대표적인 게 뭐고? 법률 행위.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행위? 법률 행위 하면 뭐? 요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무슨 표시? 의사 표시, 법률 사실. 요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 때 뭐다? 요거는 무슨 약? 계약. 요거는 뭐? 청약과 승낙. 그 다음 요거는 청구권.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끝. 이게 기억되지. 그럼 요거 주로 잘 내는 게 만약에 나왔다 하면 어느 거 가지고 내냐면은 요건을 가지고 낸다. 주어. 주어 계약은 하면 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이제 뭐 뒷북 때리는 출제자가 있거든. 뒷북 때리면 이거 가지고 내는 이거지. 청약과 승낙은 하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치 그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청구권 의무인데.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당사, 효과는 뭐 한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하지, 그지? 뭐 한대로? 합의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권대리에서는,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그지? 나중에 무슨 방이 알았노? 상대방이 알았잖아, 그지?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추인할 건지 그냥 빨리 확답해라 최고 했더니 상대방이 확답이 없다. 무슨 답이 없다? 확답이 없다 하면은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한 거는 어디에 법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거절한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한 것이지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그지? 그러면 요 무권대리에서는 침묵하면은 무슨 절 거절이고 누가 침묵? 본인이 침묵하면 무슨 절? 거절. 근데 제한 능력에서는 요거는 침묵하면은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한 거로 하고. 근데 요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상대방이 해보니까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노?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무슨 방이 나중에 알았다. 상대방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불안하지. 왜?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없었던 거로 되고 추인하면은 뭐 유효가 되니까 그럼 빨리 무슨 방이 확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한테 야 너 제한 능력자가 내하고 법률행위 했는데 뭐 할 건지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빨리 확답해라 했더니 요 법정 대리인 침묵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거꾸로 금방 뭐래노? 취소할 수 있다 해갖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침묵하면은 뭐 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침묵의 법적 효과는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OX, X
됐습니까? 누가 알면서 빨리 법정들이 알면서 못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여기는 뭐 추인, 여기는 뭐 거절 하는 것은 어디에 민법의 규정이 있대. 어디에 민법의 규정이 있대. 그게 지금 1번에 5번이라고. 몇 번에? 1번에 5번인데, 자, 1번부터, 자, 41번 가는데, 자, 41번에서 1번,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노?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그렇지, 주어. 항상 끊어라. 절대로 줄 치지 말고 끊어라. 저한테 배운 사람, 어떤 사람 책에다, 원래 책이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사람이 공부, 책 지저분한 사람은 공부를 무슨 검? 중간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책 필기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몇 개만 또 그런 말 했다고, 선생님, 나 필기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필기 많이 안 하고, 보통 필기 많이 했다. 딱 보면 알거든. 필기 많이 했다. 이 사람은 뭐, 한 중간으로 잘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 중개사는 중간으로 잘하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필기를 전혀 안 했다. 또 아니면 못하. 아예 못하든지 아예 못하 잘하든지 그렇거든. 응? 자, 근데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막 줄을 막 쳐놓고 있는데, 줄 치면은 눈이 헷갈려서. 근데 선생님 나 줄 안 치면 불안해. 그러면 쳐. 치는데 저는 줄 치는 것보다 끊으라 그러거든. 문제 풀 때는. 그러면 1번은 어디에 끊노? 계약은 항상. 그럼 계약은 주어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노? 서술어. 서술어가 이다, 이달이잖아, 그지? 서술어는 뭐고?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읽는다고. 뭐는? 계약은 무슨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뭐, 선의는 모른다 하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이번은 핵심 단어가 뭐다? 선의. 선의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시간의 경과는 사건으로서 법률 사실. 시간은 무슨 건?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꼭 준법률행위 3개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거는 뭐? 준법률행위로서. 됐습니까? 준법률행위. 최고는 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느 거? 최고뿐만 아니라 또 뭐 있노? 거절. 어체거 했잖아요. 무슨 절? 거절. 잘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나오면은 요거 최고하고 거절. 무슨 최고? 의체거.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그러면 이 또 의사의 통지하고 비슷한, 그 법률 사실 어떤 게 있노? 관여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그치? 그런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뭐 했음에도 최고에, 이거는 해제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해제에서 최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해제권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더니 해제권자의 뭐가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됐습니까? 확답이 없으면, 자,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 그래서 침묵했을 때 법적 효과가 때로는 뭐한 거로 본 거? 추인. 때로는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여기서는 해제권에서는 해제권 뭐한다? 소멸하는 것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인데 뭐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다. 무슨 규정에? 법률. 요거 잘 나온다. 5번. 이건 기출 문제다.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나오면은 주로 이제 뭐를 가지고 되냐면, 아까 주로 내는 거 뭐다? 주어. 1번 지문 고는 거 나온다. 따로. 무슨, 뭐는? 계약은 하면 뭐?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요 두 개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청구권 의무 효과 하면은 이건 뭐 효과 결과 하고, 그 다음에 요 준법률행위로서 잘 내는 거, 무슨 법률행위로서? 준법률행위로서 잘 내는 거는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여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인데, 요거는 뭐,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그래서 이걸 무슨 최고, 의최고, 아직까지 어최고 모르면은, 됐습니까? 심한 말 안 하고 싶다. 아직까지 무슨 최고, 의최고, 짐작하겠죠, 그제? 요,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관통성,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요거 꼭 낸다, 잘 낸다. 감정의 표시는 뭐, 용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행위. 그래서 요런 것들은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법률 사실이다. 준법률행위는 요건이고,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사실은 어느 거? 요거,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요 두 개 가지고 잘, 요거 가지고는 잘 안 된다.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42번에 이제 뭐, 반사회, 103조, 그지? 근데, 여러분, 그죠? 첩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첩 계약은 유효무효, 무효인데, 첩 계약으로 만약에 어떻게 줬다, 첩한테 넘어갔다, 무효지만, 103조 무효는 특이한 무효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뭐 부동산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첩했다고, 첩한테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치.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그렇지.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가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되게.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렇잖아. 일부 1차제니까, 그지. 그, 배우자가 있는데 또 어떻게, 그게, 그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무조건 첩한테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뭐 무효일 때도 무효인데도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첩. 유효인 때는 넌 당연히 뭐? 첩. 그치?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첩 계약 지속하는 대가로 등계 줬다 누가 무효지만 누가? 첩. 근데 끝내면서 줬다 그런 경우는 뭐 유효이면서 첩. 그치? 그게 어디냐면은 그럼 유효이면서 첩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뒤에 첩의 생존 유지를 위하여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은 뭐 유효이면서 넘어갔다 그대로 누가 첩. 앞에 거는 뭐 무효이지만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럼 자 계약이 유효든 무효든 첩 어쩌고 저쩌고 했고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걸 일명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그치. 그 다음에 또 첩으로부터 분류해가지고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당연히 뭐하다? 유효. 그런 거 가지고 낸다 여기서. 왜냐면 그거는 뭐를 묻는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거는 왜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103조 시스템을 가지고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라고. 몇 조를? 103조 무슨 템?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첩은 두 개다. 아까 넘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첩인데 그럼 계약은 무효일 수도 있고 뭐 유효일 수도 있다. 그지? 아,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103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지? 원칙이 있는데 또 뭐 개인의 자유를 심히 구속하는 거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다가 나왔을 때, 절대로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 이런 건 뭐, 무효고.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 입사하면서 뭐 하면은, 혼인하면은 그만두겠다 하는 것도 103조 무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혼인하지 않을 걸 약정, 뭐, 그럼 혼인하면 퇴사 약정, 이런 것도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 근데 그냥, 이중매매 했다. 갑을 갑병. 다시 뭐, 갑의 부동산을 누가 먼저 계약 체결하고, 을. 근데 갑이 을에게 등계해 주기 전에 갑이 병에게 등계해 줬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병이 알고 있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치? 갑을 갑병. 그건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지. 근데,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선, 갑을 갑병 중에서 중요한 사람 누구? 병이지. 병이 그냥 알고 있었다 누가 소유권? 병. 근데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하면 유효무효 무효 그런 거 그지? 103조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매매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지?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103조 무효. 그 다음에 무기한 제한하는 거. 장기간 또는 무기한. 다시 뭐? 장기간, 무기한. 이렇게 나오면은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런 거.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단속 규정을 가지고 잘 낸다.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것은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무허가 영업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뭐다? 단속 규정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비진이 갑니다. 비진이 틀린 것. 뭐 답은 여러분이 이미 그 뒤에 것 답 오답 없더라. 답 뒤에 제가 답은 오답 있으면 다음에 여러분 하고. 자, 그 다음 비진에 관해서 틀린 것 했잖아요. 1번은 뭐고? 아니면 1번은 뭐냐고?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무조건 진이 밀어붙인다. 다시 명의대여 하면 대여자가 뭐, 진이다. 비진이도 아니고 뭐다. 진이고. 근데 명의대여 이렇게 했는데 뭐다. 양해라는 말이 넣으면 넌 통정.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쟁점은. 지금 제가 문제 풀면서 답이 여러분 나오면 이거 답 가지고 설명하려면 할 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아까 좀 명의대여 하면 무조건 뭐 유효, 진위, 진위로서 뭐 유효고 무슨 진위 아니다, 비진위 아니다. 그래서 명의대여는 비진위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뭐 오 됐습니까? 비진위 아니고 비진위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뭐로서 유효? 진위로서 유효. 근데 명의대여 했을 때 뭐 금융기관이 뭐 양해 나오면은 그거는 뭐다? 통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뭐래노? 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정녀의 사표시 하면은 이것도 진이 비진이? 진이 무조건 그런 거 잘 나온다.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녀의 사표시 그것도 뭐? 진이. 진이로서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지? 그래서 그건 비진이다가 아니고 뭐다? 진이 의사표시다. 진이로서 그대로 유효. 그 다음에 2번, 비진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한다. 꼭 기억한다. 비진이는 있는, 없는 다 적용한다. 단독행위. 통정은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적용하고 상대방 없다. 뭐, 통정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비진이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모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비진이는 절대 유효. 그거 가지고 잘 낸다. 단독행위 가지고 낸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럼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 맞죠? 핵심 단어, 선생님이 요구하는 핵심 단어, 하나여. 하나여 하면 반드시 두 개 다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선의 및 뭐, 무과실. 하나여 하면 항상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그치? 어,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비진이도 반드시 상대방이 유효가 되려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선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비진이는 항상 상대방. 그럼 비진이에서 항상 초점은, 결국 그러면은 비진이는 초점이 누구한테 있노? 빨리 상대방.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상대방을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자, 사용자의 지시로 하면은 이건 무슨 진이? 비진이. 비진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무효. 어쨌든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피고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을, 자, 비진이에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됐습니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의자. 무슨 자? 표의자. 무슨 자? 표자.
그럼 자, 입증 책임 나오면 항상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그럼 무효가 되면, 자,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 빨리. 표의자. 그럼 무효 취소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표자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자? 표의자. 같은 말이다. 그 다음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자? 표의자.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자. 비진의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다? 상대방이 포인트다. 꼭 기억한다. 누가 포인트? 상대방. 그치.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하자. 그치? 그 다음에 차고 갑니다. 여러분 차고는 자 그럼 좋다. 비진의는 이제 누가 중요하고 상대방. 통정은 당사자 끼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비진의에서는 통정에서는 누가 포인트다? 제3자.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는데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거야. 이걸 무슨 행위? 은행행위. 은행행위는 진짜 의사표시 있으면서 등계했다. 일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갑과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차고는 요건 3개 기억해야지. 차고는 요건 몇 개? 3개. 요 세 개, 그지? 돼야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여기서 기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느 거? 요거, 손해가 발생. 요거 중요. 두 번째, 요거. 항상 두 부류가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몇 부류? 두 부류. 요 이제 손해가 발생.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무슨 과실? 원칙은 중과실이 없어야,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중요면서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데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 세 가지. 뭐 요런 요건 꼭 기억해. 요건은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좀 수준 낮게 하면 암기, 수준 약간 높게 하면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하고 있어야?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다시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기억하는 거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 부분이 아닌 것, 대표적인 것, 늘 잘 나오는 것, 숫자. 오늘 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그지? 그 다음에 중과실은 뭘 가지고 설명하노? 맞다, 세 개. 대장, 등기부, 그 다음 관청.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 중과실, 그지? 여러분 중과실이 있으면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인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과실 항상 입증 책임 계속 나오잖아. 그럼 중과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무슨 방? 상대방이지. 그지? 그래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고자가 아니고 무슨 방? 상대방. 원칙 되라. 1번 원칙. 1번 원칙. 1번 원칙.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러면 취소 안 되면 유리한 사람 무슨 방?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다시 원칙.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치? 중과실에 대한 입증. 그래서 그럼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상대방. 그치? 표자는 취소해야 좋고 상대방은 취소 안 돼야 좋잖아요. 그러면 취소 못한다 유리한 사람 누구? 상대방에 대한 중과실 입증 책임.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요거 그냥 답은 이게 뭐 1번이 쉬운데 2번은 자 요거 잘 본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중간에 요 갑이 A라고 전달했는데 중간에 전달자가 B라고 잘못 전달했다. 예? 도달 의사 표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달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도달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사람이 중요하다. 갑이 누구에게 을 하는데 내용 잘못 전달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근데 잘 봐라. 을에게 하는데 사람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편 배달부에게 또는 퀵 서비스에게 을에게 배달했는데 병에게 배달했다. 예? 이거는 아예 뭐 할 수 없다.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이건 뭐 오달이라는 말 씁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말 그대로 차고 도달했다 안 했다? 했다. 사람은 정확하다 안 하다? 하다. 중간에 잘못 전달했다 내용을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이걸 표시기간의 착오다 이란다. 표시기간의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갑이 을에게 75만원에 팔겠다 내용 전신기사에게 병에게 타전하도록 부탁해. 병이 실수로 75,000원. 요거지. 요겁니까? 요겁니까? 요거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배달했다. 취소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아예 요거는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개. 2번 지문은 요 두 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연대보정, 일반보정, 잘못한 이건 법률행위 중요분의 착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착오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 표의자.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 표자가 어차피 취소할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OX, X.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상대방은 뭐 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착오자는 착오는 무슨 직? 표자.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치? 꼭 기억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화액의 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게 무슨 칙? 원칙. 핵심 단어 찾습니다. 원칙. 이 핵심 단어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자, 요거 그냥 요거 화액의 약 나오면은 화액의 약은 됐습니까? 화액의 약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한번 맞다. 그럼 화해계약은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목적 이외상 아유 죄송합니다.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 근데 화해 계약은 목적 이외상에 이외상에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필요 없다. 이거 무슨 이외상? 목적 이외상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또 화해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뭐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해계약이 너무 조심해야 된다. 그냥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면 뭐 오 취소할 수 없고 목적에 그냥 요거는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 목적 뭐 이외상 됐습니까? 목적 또는 분쟁 좋다.
목적 또는 분쟁의 분쟁 같은 말이다. 분쟁 이외상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화해계약 나오면은 무조건 취소 못한다 이러면 옛날은 요것만 나왔는데 언제? 옛날은 지금 막 이거 가지고도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 45번 요거는 꼭 해야 된다. 헷갈려도 됐습니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화해계약은 목적 또는 뭐 분쟁사항 목적 또는 무슨 사항? 분쟁사항에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 뭐 분쟁사항 이외사항 분쟁사항 이외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무조건 화해계약 취소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제, 그 다음에 45번 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누구한테 도달되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자에게 도달되어야 된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도달되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상당한, 그럼 자, 무슨 주입니까? 도딸. 무슨 딸? 무슨 딸? 도딸. 무슨 딸? 도딸. 도달은 다른 말로 뭐냐?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것. 됐습니까?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것. 다른 말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뭐?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핵심 단어는 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도달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무. 무권대리 무능력자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사고로 연착한 경우 표자가 불릭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불릭된다. 자 요거 해설해라. 부도달 연착 오달 세 개 한꺼번에 같이 한다. 다시 뭐 부도달 연착 오달 다시 뭐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릭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 그 다음에 도달하면은 철회 못하다는데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갑니다. 자, 그 다음 대리 자, 대리에 관한 건 옳지 않은 건인데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1번은 해설해라.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심해야 된다. 자,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됐습니까?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자,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 선임했습니다. 될 수 있잖아, 그지? 요거 유효, 요거 취소. 됐습니까? 다시 요거 유효, 요거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요걸 뭐라노? 뭐라노? 대리행위. 다시 뭐?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 유효. 요거 수권행위는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자,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한 개만 알면 시험 떨어진다. 요즘은 시험 어렵다. 요 아까 그냥 화해계약은 취소 못한다. 이거 뭐 틀린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 됐습니까? 근데 뭐 목적에 착오가 있다. 목적상 목적 분쟁상에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뭐 이외상 분쟁 이외상에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가지고 네 개처럼
여기도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일단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게 뭐 대리행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무슨 행위? 숙권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인의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2번은 표현하면 기본적인 거.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정 대리는 주어 원칙 복임권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맞게 고쳐라. 임의 대리인 집어넣으면 된다. 법정 대리인 자리에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4번은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됐습니까?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대라. 본인의 뭐 지시에 쫓아. 됐습니까? 특정한 법률을 위임하고 본인의 뭐에 쫓아? 지시에 쫓아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04조가 대리내에서 이루어질 때 뭐 궁박은 무슨 박은?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하는 거. 그런 거. 또 여러분 대리인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자, 지금 본인을 기준으로 한 거 몇 개 했노? 세 개. 궁박과 그 다음 뭐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럼 대리인이 만약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하는 거. 착오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하는 거고. 자, 지금 몇 개 했노? 네 개, 세 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대리행위 하자 나오면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 다음 5번 갑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그치? 그 다음 47번 협의의 무권 대리 갑니다. 자, 여러분 47번에 1번. 자, 만약에 무권 대리에서 자, 요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다. 무슨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다. 했다. 자, 했을 때 누가 중요하노? 상대방이 중요하다. 항상 저번에 얘기했죠. 문제풀이 할 때 했잖아. 그제? 무슨 방이 중요하다? 상대방. 자, 여러분, 그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지금 누가 지노? 매도인이 지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묻노? 빨리? 매수인이 묻잖아요. 그제? 거기에서는 누가 중요하노? 매수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담보 책임에서. 담보 책임에서는 누가 중요하노? 조건? 매수인. 그럼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 그럼 거기서는 누가 중요하노? 손해배상 청구하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맞습니까?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의무자, 일방은 악의 또는 뭐? 과실. 맞습니까? 예.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 조건이 중요하다고. 조건이 돼야 물을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도 무권 대리인이다. 그럼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상대방이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책임 물을 수 없고 오직 알고 있는 상대방 본인에게 무슨 것만? 최고급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항상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잘 나온다. 무슨 방? 상대방. 그게 지금 근데 요거는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넣으면 OX, X 꼭 누가 진, 누구의 선택? 상대방 꼭 기억한다. 그래서 1번은 어디에다가 줄 쳐야 되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그게 핵심이라고. 꼭 묻고 있는 게. 묻고 있는 게 그거다고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갑을병 이렇게 나왔을 때 을의 선택에 따라 넣으면 OX, X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에 따라. 그거 나온다 항상.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위헌유정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뭐 취인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예 상대방 없는 단독회의는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회의 묶은 대리는 본인은 추인 불가. 무슨 불가? 추인 불가 한다는 말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묶은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치? 되겠습니까? 예. 묶은 대리에서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주어권고.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이다. 최고, 철회. 철회는 반드시 모일 때만 선이. 최고는 선이뿐만 아니라 모일 때도 악이. 자, 상대방이 선이다. 뭐 할 수 있다? 철회. 악일 때는 뭐만? 최고만. 선일 때는 철회뿐만 아니라 뭐? 최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대도 줄쳐야 되는 4번. 알지 못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중요하죠, 그지? 그 다음에 묶은 대리의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OX, X. 본인이 추인하면은 뭐 효과가 발생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추인을 뭐 하면은 거절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무효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일부 무효,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와 하위설권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칙은 무슨 무효지만, 전부 무효지만 예외, 요거, 예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위설권 인정될 때, 자, 하위설권이라고 인정될 때 이거를 뭐라 놓어? 가상적어사. 가분적이고 가상적어사, 가가. 불가분적이다 하면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다시 무슨가? 가가 무슨적이고 가분적이고 가정적어사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매매대금 과도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104조는 뭐는 없다? 추인 추정 없지만 무슨 행위 전환은 있다? 무행위 전환은 있다. 104조. 그 다음에 무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하면 108조. 무효에서 추인 나오면 몇 조? 108조.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이 있다. 그 다음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은 제2매수인이 매매계약은 103조 무효고 103조 무효가 되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전환될 수 없다. 그럼 5번 제목 붙이면 무슨 행위? 무효행위의 유용. 다시 뭐? 무효행위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다시 뭐? 무효등기의 유용 또는 무효행위의 유용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급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9번 갑니다. 1번 제목 붙여라. 방해한 때. 방해한 때 성취된 것으로 본다. 다시 뭐? 방해한 때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걸 뭐? 성취어제. 무슨 어제? 성취어제. 방해하면은 성취하는 것으로 되는데 언제부터?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1번 제목 붙이면 뭐 성취어제, 조건 성취어제.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조건이 법률에 당시 성취한 경우 줄치고 기성. 성취한 경우 하면 뭐 기성 하면 뭐 플러스 하고 해제면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나와야지. 근데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무효 마이너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정지 조건이면 하면 뭐 유효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2번 틀린 사람 손들어라. 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위증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의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위증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이 이걸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조건이 선량 풍속 사유질서에 위반한 때는 그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자, 기한이 이걸 갖지 못하는 자인데 1번, 2번은 유상이면 양쪽. 다시 유상이면 무슨 쪽? 양쪽. 무상이면 무슨 쪽? 한쪽. 조심해야 된다. 무슨 쪽? 한쪽인데 무이자 소비대차는 뭐? 차주. 사용대차는 여전히 뭐? 차주. 무상임치는 임치인. 맡긴 사람. 내 물건 좀 보관해 주세요. 맡겼다. 무슨 친? 임치인. 임치인을 다른 말로 뭐라 노? 가로에서 채권자. 나중에 철수 엄마 물건 맡겼다 보관시켰다가 나중에 시간 돼서 찾아간다. 내 물건 주세요 하는 무슨 자? 채권자. 요거 조심한다. 5번. 임차인이 아니고 뭐? 임치인이다. 미스프린트다. 무슨 치인? 임치인. 임치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무상이면은 무슨 쪽? 한쪽이지. 무상이면 채무자에게만 있다 하면 틀린다. 요거는 뭐 요 무상임치에서 뭐 임치인. 요거는 다른 말로 무슨 자? 채권자라고 한다. 요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있다 하면 틀린다. 뭐 한쪽.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무슨 친? 임치인. 자, 그다음 반환. 무슨 한? 반환. 여러분 반환 이렇게 하려면은 침탈 뺏겨야 된다. 다시 무슨 탈? 침탈. 그러면 내가 스스로 줬다. 인도한 경우. 다시 뭐한 경우? 인도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다시 뭐? 인도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사기당해서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 1번 무슨 취? 절취.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전대기간이 전대 허용하는데 임대차 기간이 경관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했어도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뭐를 가지고? 소유물을 가지고는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여러분 2번 조심해야 될 게 2번은 무슨 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점유권을 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다. 3번은 무슨 치? 만취. 의사무능력. 필름 끊어졌다 이게. 안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지? 필름 끊어진 거 의사무능력 그지? 그럼 차고 인도한 경우 사실을 알고 을에게 인도한 경우 자 여기 핵심 단어 알고 인도한 경우 법정 추인 알고 인도한 다음 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 다음부터 취소하더라도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의 핵심 단어 알고 인도한 다음 하면 착오로 이미 혹하면 이 법정 추인으로 유한 거로 확정 근데 다시 착오를 가지고 취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쨌든 뭐 소유물 가지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은 무효. 무슨요? 무효.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을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없는 거는 몇 번? 4번.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법정 추인하고 난 뒤에 나중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더라도 뒤에 그게 함정이다. 착오를 이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해가서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그 다음 52번 한 개 요구하고 싶시다. 자, 등 52번도 잘 낸다.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등기 유효하지 않은 물권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는 말은 문제 잘 봐야 된다. 뭐 해야 되는 거? 무슨 쇼? 취득쇼. 그치. 그거. 53번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